처음부터 클릿은 안 썼고 평페달을 썼어요. 그러다가 이제 105 페달을 구입을 하게 되고 샵에 가서 105 페달을 장착하고 슈즈를 사서 그래서 집까지 한 1, 2km 정도 이제 그 클릿 슈즈를 신고 갔는데 집 앞에 가서 이제 벽을 붙잡고 이제 클릿을 뺀 게 아마 제 클릿을 입문하게 된 첫 번째 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. 시마노 SPD는 다른 회사의 제품에 비해서 좀 더 신뢰성 있고 AS도 좋고 접하기 쉬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페달은 105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경량하고 좀 상급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이제 울테나 드라이스로 이제 구매할 예정이고 발골 때문에 좀 시마노 슈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그 무릎에 통증이 와서 의사 선생님께서 무릎이 썩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실내 자전거나 수영을 추천을 했었는데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산을 다니기 시작하게 됐습니다. 거기에 SPD 페달이 있어서 차츰 기능이 확보가 돼서 SPD 페달을 쓰기 시작했습니다.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큰 문제 없이 저의 라이딩 라이프를 즐기는데 아주 효과적인 페달링 시스템이라고 판단합니다. SPD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서 50주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SPD 25주년, 앞으로도 50주년, 100주년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